자, 안녕하세요. 효모 사펜스 조만철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리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모 이스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맥주는 액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대변하는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맥주는 네 가지를 기본 성분으로 해서 맥주를 만들어지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맥주 맵을 우선적으로 아시는 게 맥주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라거랑 에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라거와 에일 두 가지를 결정짓는 것은 이런 보리 메가라든지 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물이 달려지고요. 이 많은 종류들이 맥주의 종류가 아니고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브랜드별로 수천 수만 가지 맥주 종류가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연수, 경수라고 있습니다. 라거처럼 먹는 김 좋고 부드러운 것들은 연수로 만들어야 되고요. 경수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홉이라든지 메가의 향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좀 더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연수냐 경수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요즘은 물을 정제해서 정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한 물에다가 어떤 특정 미네랄을 첨가하여 좀 더 경수물을 쓰고 싶다면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이런 것들을 첨가하여 좀 더 다크 계열의 맥주를 만들 수가 있고, 라거 계열을 만든다면 정수한 물을 사용해서 가벼운 맥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덜 하지만 과거에 유럽이나 이런 곳에 다양한 형태의 맥주들이 그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발달할 수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맥주지 않습니까? 보리 맥자, 보리로 만든 술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성분들을 말할 때 보리라고 말하지 않고 메가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보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싹튀운 보리를 이용합니다. 그걸 메가라고 하는데요. 보리를 삭을 틔우면 보리 속에 효소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전분을 당으로 만들 수 있게 삭을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싹 틔운 보리를 이용하고요. 메가에는 두 가지입니다. 베이직과 스페셜. 기본 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메가, 스페셜 메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메가들은 필센, 페일에일, 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메가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혼합하여 색깔을 내는 스페셜 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가지 메가를 잘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거죠. 메가를 했고요. 이제 홉을 할 건데요. 홉은 맥주의 양념이라고 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 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향을 담당하는 홉이 있고요. 또 신맛을 담당하는 홉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홉은 맥주의 스타일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홉이 가진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맥주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트. 이스트를 한국말로 하면 효모. 효모는 사카로미케스라는 종인데요.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라거가 되고,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따라서 에일이 되고요. 상면 발효가 되면 에일 맥주, 하면 발효가 되면 라거. 뭐 어쨌든 효모를 사용한다. 효모는 엄청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효모마다 이런 종류가 있고요. 어떤 스타일을 원할 때는 어떤 효모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다 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모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종류들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맥주에 맞게 효모를 쓰면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맥주의 4대 성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어 가는 거, 또 맥주를 시험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구독도 해주시고요.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맥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